휴전선인 그래도요, 북한이 포문 개방에 이어서 2년 전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했던 이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남북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걸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응이 큰 문제일 겁니다. 일단 뭐 대북 확성기와 대남 확성기, 북한을 향하는 것과 우리 쪽을 향하는 확성기들을 좀 비교해서 들어봤는데, 안소영님,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북한이 대남 확성기 카드를 꺼냈지만 이 전력난 때문에 쉽게 시작하지 못할 거라는 전문가의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전력 공급 면에서만 보면 북한이 우리한테 열세지만 사실 북한은 휴전선 그 DMZ 안에 민경초소를 연결하는 철조망에 3300볼트 이상의 고압선도 절대 끊지 않습니다. 아하. 왜? 그 끊어놓으면 탈북자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장애물로서의 전력, 그 다음에 저 대남방송, 확성기 방송, 그 다음에 저 GP 요원들은 전부 다 또 전기로 난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혈이 심하죠. 북한으로서는 다른 공업지대나 공장지대 못 보내도 그 DMZ 안에 병사들 생활, 대남 확성기 방송, 또 장애물로서의 고압선, 이건 놓아야만 되기 때문에 저건 북한에게는 엄청난 출혈이기 때문에 사실 북한으로서는 지금 뒷감당이 안 되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 북한 체제에도 막대한 손실이고, 심리전 내용으로 해봐도 이제 우리 저 무슨 저 걸그룹이니 저게 나가지 않습니까? 저거 북한의 청소년들 20대가 다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북한 뭐 말이나 노래 듣고 거기에 동화할 우리 군인들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미치는 장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안소영님, 그러니까 성능 면에서도 뭐 북한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 떨어지는 것조차 유지를 하려면 예. 다른 데서 끌어오다 보니까 전력, 뭐 그렇죠. 인력 다 엄청난 좀 손실을 감수해야 돼. 그래서 대남 확성기가 지금 북한으로서는 여러 고비입니다. 예. 대남 확성기 준비한 음성이 하나 더 있는데 같이 한번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저 확성기 스피커의 역량도 뭐 우리가 네다섯 배 더 멀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석호 부장, 네. 어찌됐건 이게 지금 북한으로서는 미치는 도발이라고 하면 그럼에도 이 카드를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전단 문제라든지 확성기 문제, GP를 다시 저 병사들이 들어오고 하는 것들 하나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냐면 지금 단기적인 북한의 목적은 판문점 합의 이전으로 남북관계를 돌리는 겁니다. 예. 판문점 합의에서 자기들이 양보했다고 생각하는 것 포함해서 하여간 지금 어쨌든 그 김정은의 생각 아니겠어요? 나만 하고 했던 거 다 없애라! 이게 이제 지령이 내려온 것 같고 그것을 김여정과 김영철이 하나하나 지금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확성기도 서로 합의해서 물렸잖아요. 그죠? 전단은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단을 날리지 않기로 한 거는 그때 합의는 당국간이기 때문에 이 박상학이라는 민간이 날리는 것은 그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한데 이 확성기는 확실하게 북측의 군과 남측의 군이 합의해서 뺀 거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판문점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북한이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보면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템인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일단 뭐 대남학 성기 카드를 일단 꺼내든 북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 일각에서는 북한이 방송 개시를 하는 즉시에 우리도 확성기로 맞불을 놓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성기 뭐 성능도 확실히 우리가 우수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안수영님, 저희가 좀 기억을 해보니까 귀순병사 오청성 씨도 과거에 뭐 본인이 이제 와서 진술을 했을 때 소녀시대 노래에 큰 감명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세대 오청성 씨의 그 세대가 상당히 우리 걸그룹이나 이 뭐 방탄소년단이면 이런 노래에 지금 완전히 매료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후방에서 몰래 이부자리 밑에서 듣다가 휴전선 근방에 나오면 이걸 그냥 그야말로 라이브, 뭐 라이브는 아닙니다만 작은 남조선 방송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그 감개무량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북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하기 시작하면 뭐 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든 면에서 우리는 북한을 압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확성기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냐는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요. 국방부 그런데 좀 다소 애매모호하게 답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휴전선 일대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다시 설치하고 있고 대남 전단 살포를 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국방부는 확성기 맞불에 대해서 즉답을 피했거든요. 문성국 센터장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가 만든 합의를 우리가 파괴하는 꼴이기 때문에 확성기 카드를 우리가 쉽게 꺼낼 수 없는 겁니까? 결국 앞서 북측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는 게 뻔한데 왜 저 카드를 꺼내들었느냐라는 질문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의원님이 답변을 해주셨고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한 가지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잘못된 이 정책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책임을 남측으로 전가하는데 그 적개심을 남측으로 돌리고 그 모든 수단을 통해서 그 적개심을 발휘하는 내부 단속령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남측을 향해서 죄값을 묻겠다고 그랬는데 그 죄값을 묻는 방법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했던 일 하나하나 다 망가뜨리면서 그걸 죄값을 묻는 건데 역시 전단 확성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확성기는요, 이 대남 심리전, 이 군사작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도 당연히 군사작전에 대한 대응작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은 남북 합의가 휴지장이 됐다고 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합의를 망가뜨릴까봐 주저한다면, 결국 북한 의도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성목 센터장님이 발언을 하실 때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통일부가 박상학 대표 측의 50만 장 대북전단 살포는 허위 사실이다. 예, 북으로 날아간 것 없다. 그러니까 강원도 홍천 산기슭에서 발견된 이 풍선에서 박상학 대표 측이 주장한 소체차 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전단이 가지도 않았다는 거고 박상학 대표 주거지를 강력 단속하겠다는 건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몇 개, 50만 장도 아니고 몇 개 날리지도 않았고 그거조차 북한에 안 갔다는 게 지금 통일부의 설명입니까? 네, 이게 지금 사실은 박상학 대표가 본인이 일단 찍어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가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이제 파악을 한 모양인데요. 무슨 방법을 일단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거나 50만 장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사실 저걸 보내려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은 이제 1달러짜리들, 그다음에 이제 USB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겠다 이야기를 한 것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이 부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금 출처라든지 이런 데 대한 뭐 당국의 단속도 이거 하기 때문에 아마 자금 동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이 문제는 뭐 일단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현재로서는 통일부가 확인해 봤음 주장에 따르면 일단 북으로는 넘어간 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신석호 부장. 예. 통일부가 어쨌든 어젯밤에 있었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발빠르게 좀 파악해보고 이렇게 저녁 시간 전에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렇게 공개했다는 건 내부적으로는 단속을 하면서 단속은 잘했고 북한에 주는 저 메시지도 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두 가지 목적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통일부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면 안 된다. 예. 상황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게 아마 지금 장관이 사임을 표시한 가운데 통일부의 아마 정책일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일단 파악된 진상을 빨리 공개함으로써 일단 북측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요.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고. 예. 두 번째는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박상학이라는 개인에 대한 어떤 굉장히 신뢰 문제가 아니겠어요? 만약에 날리지 않았는데 날렸다고 했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일부 조금만 보냈는데 그걸 50만 장 날렸다고 했다면 예. 그 지금 점점 더 많은 그 국민들이 박상학 대표를 응원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왜 우리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6.25의 원인을 그 역사적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막느냐라는 그런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상학이라는 개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라는 그런 목적도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성욱 센터장님, 제가 예. 질문 추가로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런데 물론 통일부, 우리 정부 당국이 그 대북 전단이 얼마나 날아갔는지 안 있는지를 뭐 우리 뭐 군 부대나 경찰을 활용해서 헤아리거나 짚어볼 수 있습니다만 북한에 전혀 안 날아갔다는 걸 파악하려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한 겁니까? 좀 근본적인 좀 의문이 들어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속보가 들어와서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단 통일부가 제시한 근거는 홍천에 떨어진 그 전단을 봤을 때 박상학 대표가 주장한 것과는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박 대표의 말은 허위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 날린 시간이 밤이란 말이죠. 밤 늦은 시간에 그걸 날렸기 때문에 그게 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어젯밤 뭐 11시나 12시 자정 가까이였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에 떨어졌는지 여부를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정찰 자산을 가지고 확인했을 가능성은 전 높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홍천에 떨어진 걸 근거로 현재 얘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북측이 만약에 또 공세로 나오게 되면 북측이 또 날려보내는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상황 관리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사실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속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기습적으로 살포된 줄 알았는데 통일부의 얘기는 박상학 대표 측이 50만 장을 대북전단 살포는 허위 사실이고 그리고 북으로 날아간 건 없다라고 하면서 이 홍천 산기슭에서 발견된 이 대북전단에는 박 대표 측이 주장한 소체차가 없었다. 그래서 주거지를 강력 단속할 것이다. 아, 이 대북전단, 기습적인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추가 속보가 또 들어오면 저희가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일단 다음 카드, 이제 군사적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이 관심을 끌 대형 이벤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정말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고 제공권과 해상권에서부터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3대 전략 폭격기 가운데 하나, B-51을 또 동북아시아로 불러들인 겁니다. North Korea threatens our regional allies and potentially our homeland. The development of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y. So we would be seeking ways to increase pressure with the military instrument. I'm talking about nuclear capable bombers, F-35 joint strike fighters, aircraft carriers, nuclear submarines, all these things that are options to simply show presence. 신근 대표님 나오셨고요. 신 대표님. 네. 저하고 이 B-52가 어떻게 전개 활동량을 벌였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본토에서 일주일 새 무려 세 차례 신 대표님 기억에 이렇게 자주 B-52가 왔던 적이 있습니까? 저 처음입니다. 2017년에도 이런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지난달에 B-1B가 괌에 4대가 전개되어서 거의 뭐 한 몇 차례 또 동중국해, 남중국해, 동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왔는데 우리 동해에 들어왔던 거는 B-1B가 두 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B-1B가 괌에서 미국으로 다 돌아가고 그리고는 알래스카의 에일슨 공군기지에 B-52 몇 대인지 모를 B-52가 지금 와서 지금 뭐 거의 일주일에 세 번째 지금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그날 당일 그리고 예. 그주 주말 그리고 이제 어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일주일에 세 번이나 왔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예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빈도입니다. 그러니까 화형과 분노의 시절보다 더 그때도 이렇게 빈번하게. 예. 그러면 B-52가 주는 함의는 좀 꽤 높을 것 같아서 북한으로서는 정확히 어떤 압박을 B-52 전략 폭격기로부터 느끼는 겁니까? 자, 이 B-52는 핵폭격 능력이 없는 부대예요. B-52들도 핵폭격 능력이 있는 부대와 없는 부대가 있는데 이번에 지금 계속 오고 있는 이 B-52들은 핵폭격하고는 관계없는 B-52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스텔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들을 20발씩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진행된 그런 기체들입니다. 그래서 스텔스, 안 그래, 뭐, B-52 자체는 스텔스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발견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발사하는 사정거리 970km에 달하는 이 미사일은 북한이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아주 깊은 건 아니지만 한 6m 정도는 관통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혹시 어디에 있다라는 동선만 파악된다면, 또는 뭐, 지금 최근에 또 부상하고 있는 김여정이라든지, 하여튼 뭐, 북한의 수뇌부가 어디 있다든지 동선만 파악되면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뭐 사실 뭐 돈 때문에 이런 말씀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이 괌에서 오는 것보다 이 알래스카 에일시드에서 오는 것은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중급유기를 대거 동원해서 이렇게 급유까지 받으면서 거의 뭐 이틀 걸러 한 번씩 온다는 것은 이거는 돈보다는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B-52의 움직임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전략 폭격기가 이곳 필리핀에까지 간 이유, 이곳에는 미국의 막강 핵항공모함 루즈벨트호와 니미초가 합동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 대표님, 네. 합동훈련을 벌이는 곳에 B-52까지 간다. 그러면 최소 당분간은 이 북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긴장이 최고조로 이르렀을 때는 계속 좀 훈련을 이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미국이요? 그렇죠. 이제 필리핀에라고 하는 것은 필리핀 바로 그 인접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 필리핀에라고는 하지만 대만 지역에 더 가까운 곳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우리 한반도까지는 불과 12시간 정도면 올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항공모함 전단들은 거의 뭐 시속 30노트, 그러니까 시속 60km에 가까운 속도로 항진을 하기 때문에 하루면은 뭐 1000km 이상을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 12시간 내 항모 두 척, 그리고 기존의 7함대 항모인 로널드 레이건 해서 세 척의 항모가 이렇게 집결해 있다고 한 것은 북한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그 세 척 말고도 사실 화면에도 나오는 것처럼 미국은 정말 뭐 어마무시한 뭐 어느 나라와 비교도 할 수 없는 핵항공모함과 전략자산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렇게 뭐 필리핀에든 B-52든 뭐 연합훈련지들까지 하면 네. 북한으로서는 SLBM이든 ICBM이든 뭔가 도발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눈치 보고 걸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화면에 준비한 이 상황 그 군함들을 보면 예. 항공모함 옆에 세 척의 군함들이 보입니다. 이게 각각 지금 니비츠와 시어도 루즈벨트를 호위하고 있는 호위함들인데 예. 이 각각의 세 척의 군함들 중에서 한 척만 빼고는 랄프 존슨 빼고는 전부 BMD, 즉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이 호위 전력을 구성한 면면들을 보면 이 항모 전단의 임무와 지향하는 바가 뭐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건 뭐냐?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항모 전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혹시 지금 뭐 북한이 ICBM을 공개를 한다, 또는 SLBM을 심포해서 쏜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정말로 북한이 SLBM을 쏘게 되면 이런 항모 전단들의 호위함들이 요격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대남 전단, 뭐 대남 확성기 움직임이 있자 미국도 지금 전략 자산들을 투입해서 한반도에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군사적 움직임은 여기서 정리하고요.